안녕하세요, 고윤찬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우리는 고윤찬입니다. 팬들은 우리를 금동이라고 부른다. 우리는 골든 차일드 될 동현이다. 팬들은 우리를 암모나이트라고 부른다. 사실 동현군하고 제가 골든 차일드 중에서 가장 연습생을 오래 한 멤버 딱 둘이라서 암모나이트라는 화석 이름이 붙었습니다. 골든 차일드가 아니었다면 쇼핑 호스트를 했을 것이다. 지금 바로 골든 차일드 위다아웃 유 뮤비를 봐주셔야죠. 지금 눈망울에 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. 얼른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. 딱 하루만 다른 멤버가 될 수 있다면 재현이 형이 되고 싶습니다. 그 갖고 있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돈을 한번 마음껏 써보고 싶습니다. 솔직히 골든차일드에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. 다 같이 이렇게 10명이서 에너지를 또 보여드려야 골든이스 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내가 봐도 우리 멤버 중 동현이는 너무 시크하다. 얼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약간 귀엽게 생겼고 애교도 많이 부릴 것 같고 장난도 많이 칠 것 같고 한데 오히려 애교를 제가 더 많이 부려요, 동현이한테. 근데 동현이는 굉장히 싫어해요, 제가 애교를 부리는 거. 우리 멤버 중 동현이는 내 가족이었으면 좋겠다. 내가 더럽히면 잘 치울 것 같아. 아이, 그럼 뭐가. 저희 장준 형도 그렇게 얘기했어요. 자기랑 같이 살자고. 나중에. 아, 진짜로? 내가 자기 저 청소 시키겠다고 막. 솔직히 골든차일드에 봉재현이 없으면 안 된다. 원래 이렇게 축구팀도 구단주가 필요하잖아요. 잠깐만. 골든차일드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뭐 골든차일드 곁에 골든이스가 있을 때, 무대를 딱 올라갔을 때 팬분들 모두가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계셨을 때. 아, 정말 감동적이고 눈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골든차일드의 길티 플레저는 땀을 흘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빼지 않고 좋아요. 땀 쏙 빼놓고 또 다시 납트를 섭취를 하니까 길트 플레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살짝 그거예요. 길트 플레저는 유산균이다. 요거트 우유랑 그리고 요구르트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. 밥 먹을 때도 요구르트를 같이 먹어요.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올까요? 그 정도까지 길트 플레저는 아닙니다. 쉴 때는 무조건 잠자는 게 최고다. 자는 게 최고다? 본인은 제가 자는 시간에 게임을 해요. 게임이 최고죠. 최고다. 이거 알죠? 그거. 내게 여동생이 있다면? 이 속에 반댈세. 아, 싫어. 패스 없네, 패스. 패스 없네. 패스. 대열이 형을 소개시켜주고 싶다. 남자로서 야망도 있고 정말 배울 게 많은 형이라고 생각을 해서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있습니다. 저희 멤버들이 은근히 순정파예요. 아, 뭐, 맞아요. 우리 니스들한테 향한 사랑을 보면. 아,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또 순정파이기 때문에 뭐 멤버들의 여동생이 있다면 저를 소개해주지 않을까. 골든차일드만의 팬서비스는 봉블리의 3종 애교 세트다. 그건 골든차일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. 내 사랑을 받아줘. 이번 앨범에서 기대할 점은 골든차일드다. 안무도 정말 잘 추고 있고 뮤직비디오도 정말 이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앨범에서 기대할 점은 바로 저희 골든차일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저번 정규 1집 앨범 리부트 워너비에 이어서 또 리패키지 앨범에 Without You로 나오게 됐는데요. 정말 하나도 빼먹을 거 없이 다 보여줄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멤버들도 비주얼이나 실력들도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. 팬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곡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. 저희 Without You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저희 골든차일드가 여러분들의 아이콘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골든차일드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2020년도에도 계속 골차하세요!